가족이랑 살지 누구랑 살겠어요? 가족 누구요? 오늘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가기 싫어가지고 옆길을 샌 거예요. 왜요? 어제라 씨는 집에서 외톨이가 된 기분 느껴본 적 없겠지? 내가 그래요, 외톨이. 나더러 웃음도 없고 속을 드러내지도 않고 화만 낸다 그랬죠. 그래서 연애 못할 거라고. 1년 넘게 사장님 봤는데 전 사장님 웃으시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마음껏 웃을 수도 속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집에서. 왜요? 오세라 씨는 할 말 다 하고 화도 잘 내고 웃기도 잘하고 속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잖아요. 나랑은 너무 달라서 처음부터 그런 오세라 씨가 신기하고 재밌었는지도 모르지. 오늘 이상하네. 난 내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세라 씨한텐 왜 이렇게 주절되지? 내가 많이 외로웠나? 아니면 오세라 씨가 나한테 그만큼 편한 사람인가? 한계정 찾아요? 네? 아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건데 한계정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냐뇨. 그냥 동네 오빠지. 친오빠도 아닌데 왜 한계정이 오세라 씨한테 그렇게 각별한 거지? 문도 고쳐주고 자주 찾아오고. 두 사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경호 오빠가 저한테는 원래 잘해줬어요. 성격이 자상하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한계장 자주 만나는 건 내가 허락 못해요. 네? 내가 그랬죠. 남자 문제 생기면 난 오세라 씨하고 끝까지 못 간다고. 오세라 씨는 이제 곧 데뷔 앨범도 내야 될 사람이에요. 괜히 남들 눈에 오해 사서 구설수에 오를 일 삼가하라고요. 알겠어요? 네.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들어가요. 오빠, 아직 안 갔어?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얘기 좀 하자.